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온예리의 아나 악사는 온예리 그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고스란히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복을 구하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복을 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잠언 14장 1절은 말씀하기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악사는 집을 세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악사가 집을 세우는 것은 첫째, 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열망에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헨리 포드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포드가 자동차인가 뭔가 만든다고 있는 것 없이 다 팔아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하나 남았을 때 남편 헨리 포드는 여보 미안하지만 집을 처분합시다. 이에 그 부인이 말합니다. 마지막 집까지 팔아치우면 부끄러워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사를 간다면 할게요.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이사를 간 곳이 디트로이트 헨리 포드가 자동차 공업을 일으켜 세운 디트로이트가 일약 세계적인 공업도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는 포드 부부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남편 헨리 포드 초상화 밑에는 꿈꾸는 자라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부인의 초상화 밑에는 믿어준 사람이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악사나 포드 부인이나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구함도 일도 적극적인 사람이 이루는 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 불순종의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고 달려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